그래서 저것들이 그 문재인 정부의 이재미 있잖아, 경기도지사. 물론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지? 근데 가는 봐라. 저 경기도 100% 다 준다 합니까? 뭐 부자든 뭐 거지든 그지야? 그게 왜냐면 지금 이제 표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잘못 하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게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예, 예, 예. 실체는 그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있잖아요. 민주주의 싸움 됐어요. 야, 사장님 이쪽으로 좀 많이 하시네. 저는 뭐 여러 가지도 해봤고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뭐 이런 사람인데 지금 택시를 하지만. 아, 예, 예, 예. 제가 저 운동권입니다. 운동권. 아, 원래는 사장님이 운동권이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또 뭐. 저 이제 학년 대표도 하고 막 이러니까 간부들 생활을 좀 했거든요. 예, 맞지. 옛날에 간부 한번 무조건. 그때 이제 이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게요. 하태경이나 뭐 지금 저 좌파들 쪽 있잖아요. 예, 예. 중학생 예장 한 사람들. 놀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 주사파 크고 막 할 때. 예, 주사파, 예, 예. 이게 뭐지? 북한을 진짜 실체를 그리 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예, 선생님 많이 하시네요. 진짜입니다. 그거. 우리가 그 이제 그때 당시에 흐름이 어땠냐면 공산주의 레닌 뭐 있잖아요. 그렇지, 레닌. 예, 예. 뭐 이런 게 이야기 좀 해. 아, 니 좀 그래도 좀 뛰어난 극이다. 예, 예. 그때 왜 이제 군사 정권에서 막 그 탄압 있고 이럴 때 민주주의 막 열망. 그렇지, 예, 예, 예. 그럴 때 젊은 아들이 빠진 게 뭐냐면 공산주의 이론에 많이 빠졌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참 좋거든요. 이론 좋지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때 피가 또 뜨겁잖아요. 그렇지. 야, 사장님 멋지게 말씀하시네. 기성세대의 반감을 예, 많이 예. 가지고 이러다 보니 그 이론이 촥 들어올 때 훅 온단 말이에요. 훅 오는데 그 실체가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 하잖아요. 예, 예, 예. 우리나라에 내가 그냥 내 짐작으로 우리나라에 최소한 직파 간첩부터 시작해서 자생적 간첩까지 해가 30만 명을 넘어요. 그 요번에 청주 사건에 잡히자, 예, 예. 잡혔는데 국민들이 크게 인식 뭐예요? 잘 모르지, 예. 저 4.15 총선도 부정선거라고 그래 외치도 에이, 요새 뭐 그럴까봐. 그렇지, 그렇지.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극할 때 날라면 그 헛똑똥이들아. 내가 대학교 나와야 헛바이다. 아. 이론적인 실체의 공부를 많이 빠지는 아들이 훅 갑니다. 어느 한 모습을 쭉 빠져버리면. 사장님이 예전에 그런 걸 해도 이거는 또 어느 정도 더 인정을 하고 가시네, 그지? 어떻게 되냐면은, 저도 이제, 저하고 사고는 안 맞아도 거기에 그 멤버에 흡수리면. 예, 예. 자연적으로 그걸 됩니다. 이제 그런데 임종석이나 저. 그 임종석, 이런 아들은. 통일부 장관. 그쪽으로 확 빠져뿐 나. 예,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래 하다가 실질적으로 사람은, 아, 이건 좀 아닌데. 아지, 그래, 아지. 자연적으로 보다가 빠져나오고. 예, 예. 거기에 매몰되어 보는 사람은 훅 가거든요. 야. 훅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 예. 이제 고정간첩이나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을 합법화 해갖고 자들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사고에 피가 뜨거운 아들 확 할 때 옆에 동구멍을 가지란다 말이야. 맞습니다. 예. 그런 아들이 와, 알게 모르게 내가 간첩이다가 아니고 알게 모르게 포섭을 해갖고 자연스럽게 끌고 갑니다. 그런 부류들이요. 옛날 저 사장 이거 많이 들어봤지요. 김일성 장학금 그런 거. 아, 예, 예. 그거 잘 하지요. 근데 그 실체를 일반 사람들은 설마 뭐 그럴까 봐 그러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야, 이거 참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아, 맞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사장님이 옛날에 그쪽에 또 생활을 하셨잖아, 그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요즘은. 뭐, 하면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 예, 예.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정보적인 거. 옛날에 우리 때 형들이나 우리 아버지 때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라디오나 신문에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식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지혜 말고 있잖아요. 예, 예. 지식은 말로 갔잖아요. 다 고등교육을 가르치게 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후대 사람들의 영향이지만,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뭐가 됐군 나면, 기본을 교육을 못하고,
이론에 빠져버리죠.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대학교 예, 이론, 이론. 딱 가면, 아, 내가 대학문을 뭔데 어떻게 힘들어가 자기가 그치. 똑똑한 줄 알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또 관광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좌파는요 외국에 비교하면 좀 틀려요. 우리나라의 좌파라는 게 진보의 털을 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거든요. 이야, 예, 예. 근데 이게 언제부터 형성이 됐나라면 뭐 우리가 80년대 그때부터 아닙니다. 강국 이전부터 그렇지 그때부터 있었지. 말이에요. 자 이승만 정권하고 김무성 정권하고 제 후에 박근혜하고 막 할 때 우리나라는 이승만이가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예예예 예, 예. 네? 북한의 김일성이는 공산주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세계사에는 미국과 러시아랑 소련이라는 거죠. 그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강대 축이 있었는데 북한은 공산주의를 신봉했고 그쪽이 갔고 이승만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신봉해서 미국을 손잡았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세력을 싸울 때 이승만이가 이겼지만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았습니다. 예예예. 예, 예. 민주주의를 추앙하는 사람이 많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 왜 그런 흐름이 되었냐면 광복전 조선시대부터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노부의 신분에서 이제 하류층 쭉 하다 보니까 거기 상류층보다는 하류층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이 왔죠. 예, 예. 예, 이게 이제 컸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알게 모르게 더 신봉하게 됐는데 그 싸움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저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기단 말이에요. 예예예. 예, 예. 예 형님 내 손님 모시고 이따 전화할게요. 예. 근데 민주주의가 승리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뭐 박근혜가 갔지만 그렇지 박근혜 나머지 사람들은 처형 북한과 다 처형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한에서도 그 이제 대장급 되는 사람들은 처형을 시켰어요. 근데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물속으로 싹 들어갔습니다. 물밑으로.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상을 다 던지고 나는 민주주의를 추앙하고 손 들고 나왔냐? 아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있으면서 그 자녀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 알게 모르게 암양리에 이게 정당하다고 계속적으로. 그렇지. 왔단 말이야. 근데 예. 이승만 정권 지나고 박정희 정권 지나면서 나설 수 없으니까 물 밑에서 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렇지. 그죠? 그래서 강주 사태를 뭐 강주 민주화라 그러는데요. 참 웃긴 사람이다. 시아 정보국장도 옛날에 있었던 사람이 해고했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김대중한테 속았고 우리는 미국도 속았고 저 대한민국도 속았고 미국 CIA도 속았다 계속 김대중한테. 자 광주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뭐 사장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서울, 대구, 부산, 광주는 그 적어야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제적으로 이제 북한하고 연관돼가 이제. 폭동을 일으키려고 준비가 다 됐어요. 서울, 대구, 부산. 근데 그게 이제 사전에 이제 정보가 유출돼가지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에는 사전에 한번 이게 차단당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그 세력들이 어디로 가보면 전라도 광주로 가보세요. 예. 그래 이제 그때 당시 정부에서는 광주 쪽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예. 이쪽은 막아놨다고 생각했는데 광주 쪽에 가가지고 광주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북한 아들하고 연계돼가지고 예. 일사천리하게 총기를 털고 일반 사람은 그거 못해요. 야, 나 진짜 오늘 예? 사장님 만나는 게 기분 좋은 게 아, 이걸 있잖아 이거 설명 다 하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예, 총기를 일반 시민에 가서 왜 총을 쏠 줄 알고 예. 탱크를 먹었나 옵니까? 그거 그래 북한에 왜 강수 괴사하면 몇몇 사람들이 막 목소리 내가 그만큼 외치잖아요. 예예. 무조건다. 무조건 이게 왜 뭐에서 잘못해 보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예예예. 이거 날라가 보지. 아니 그 휴대폰 방금 그. 그 사람이 대통령 자기는 이제 원래는 장세돌 쪽으로 주는 게 나은데. 예예. 전두환 그 경호실장. 예. 노태우 쪽으로 주면서 노태우 자기는 잘 끼라고 국민들하고 화합할 게 이제 6.29 그렇지 그렇지 터뜨리 이습이잖아요. 예, 예. 그게 아싸 이제 좌파들한테는 완전 이제 기회가 돼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래가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역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김대중이하고 김영삼이가 나오는데 김영삼이는 한나라당으로 나왔으니까 보수 쪽 우파 쪽 아니냐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김무성, 윤석민이가 왜 저런 식으로 갔느냐. 진정한 우파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삼이 쫄개로 따라왔기 때문에 가들은 김영삼이가 한나라당에 입당하기 전까지 뭐였냐. 김대중이 하고 좌파 세력의 독보적인 실세들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었던 나들은 사고는 다 뭐냐. 이 민주주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하고. 그런 아들이 지금 보수가 대통령하고 말기라고 한나라당을 트럼프의 가들 다 끌고 들어왔잖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들은 무슨 사고가 있습니까? 전향 안 했잖아요. 그런 아들이 너무 집에 이제 밥상 차리는데 와가 그걸 홀라당 갖고 가버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다면서 우리나라의 우파의 진정성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픽스돼가지고. 진짜. 그러면서 김대중이가 해보죠. 이래 되면서 이제 우파들, 저 좌파들의 날개가 답니다. 날개가 다는데 요번에 왜 이제 요번은 진짜 무서우냐면 김대중이 때 초석을 깔아간 노무현 때 한번 착 던졌는데 밀리프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예. 아직까지. 그래서 요번에 문재인이가 다시 될 때는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가 나왔습니다. 우리끼리 한 말로 7년, 10년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아, 방송을 장악해야 되겠다. 언론 장악. 사법부를 장악해야 되겠다. 자, 공권력 쭉, 이제 그게부터,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4.15 총선이 저 중국제 그 컴퓨터로 해가지고 자동개폐계가 그 칩을 심어갖고. 사장님, 그 뉴스인가 그 라디오 쪽까지 있어. 사장님 얘기하는데. 섞인다. 예, 63대. 야, 근데 사장님 진짜 많이 하시네. 30탄 크잖아요. 이걸 이제, LG라는 데가 원래 이제 반중 그 기업입니다. 예예예. 예, 예. 4.15 총선 15일 앞두고 그 컴퓨터를 갖고 들어와요. 자동개폐기를. 그렇게. 야, 근데. 자, 그래 했죠. 그래 63대. 중국 그 LG가 중국 거 일반 사람들 뭔데? 모르죠. 사장님 아시네. 그 180석을 이제 확보를 하면 예, 예, 예. 개헌 저지성 하고 막 나왔잖아요. 이제 예, 예. 그애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합니까? 방송위원장들부터 시작이고 방송에 데리고 제일 먼저 쳤죠. 그렇죠. 그래 반대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쳐본단 말이에요. 자, 방송을 당하겠어요. 사법부 김명수 그래 말만해도 하죠. 조국이 그래 말만해도 추미애 그래 말만해도 언론 다 들고 방송 장악하죠. 언론 장악했죠. 자, 그러면 시민단체는 원래 자기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좌파 쪽에 시민단체가 70% 되니까. 자, 여기저기 다 해놨죠. 선생들 그 뭡니까 그 그거 뭐 카노 정교조 전노조 그거 이제 장악이 아 정교조 정교조 예 쭉 해가 있으니까 야들은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된다가 내가 공산주의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조국이 나가 이야기했죠. 예. 나는 사회주의자다.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저 누구 우파 때는 할 수 없었던 그 저 잠수함 그거 만드는 건 누구 안민인간 그거 하고 이번에 또 그 홍범동과 이런 아들 공산주의에 따랐던 아들이 옛날 그때 당시에 그 뭡니까 그 친일 운동 한 사람들 다 이번에 저걸 했잖아요. 저거 국가유공 헌장을 줬잖아요. 그죠? 예예예. 예. 이번에 또 저 시체도 그 데려왔고. 자 이제 이렇게 다 해놓고 북한하고는 자 북한하고 이제 이야기. 와 우리 이거 사장님 진짜 많이 하시네요. 제가 좀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저 문재인이가 북한 사람입니다. 지금 엄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엄마는 뭐, 지금 그 북한에 있다 치고, 예. 제 아버지가 친일 암잡이였어요. 예, 압니다, 예. 예. 그래갖고, 포로소용소에서, 거제소에서 제 아버지가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있는 게 영천 그 전투 그 있는 거, 지금 영천에 가면 그 옛날 학도병 그 동상을 요번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 잡히고 뭐 쪽쪽이 거의 뭐냐면 예, 예. 야들 집안에 피가 있잖아요. 북한을 향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유전자가 저한테 북한에 근데 아까 내 김일성 저 사장님 그 1차선 타세요. 저 해가 자금 캐잖아요. 그죠? 예예. 예. 김일성 장학금 노무현이 문재인이 뭐 이런 사람들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인영이도 뭐 쭉 해가 아 그렇지 이인영 왜 그렇게 했느냐 북한이 그때 당시 김일성이가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제 사상을 바꿔야 된다 싶어가지고 학생들, 가능성 있는 학생들한테 무자비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지원을 해가 이제 자들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슬슬. 그래가 이 자, 한 가지 이야기. 공산주의. 여기서 자제자입니다. 공산주의에 빠져버리면 예, 예. 종교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아, 그래, 사장님이 아까 하셨잖아. 젊었을 때 그쪽에 살짝 몸을 담갔다고. 근데 사장님처럼 일이 잘 하시는 분, 내가 진짜 간만에 한 만납니다. 지금. 제가 그 실체를 알아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사람들 그걸 이해를 못해요. 지나고 3년, 4년 지나고 나면, 에이씨, 쪼가지 마라 그러다. 그러면 누구는 껍데기 말고, 왜 네 영혼을 다 팔아가 막내 아니니, 그러다가 뒤에 2, 3년 지나고 욕하고 이러느냐. 알려면 똑바로 공부해가 진짜 알아보고 하던가. 그렇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처럼 입 다물어라. 네가 뭐 정치한다고 인터넷 뉴스 안 보고 신문 안 보고 테레 안 보고 그 다음 날 나가 술 먹으면서 정치 억수를 아는 척 떠들지 마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 베리고 있습니다. 지가 똑똑한 줄 알고 마야 하는 척하고. 예, 예. 알기는 뭐 알아요. 뉴스 몇 개, 뭐 인터넷 몇 개 조합해가 떡들어 보고 지 똑똑한 척 해보거든. 맞지. 그리고 왜 비겁하게 되어버리느냐. 촛불 들고 나온 사람 이제 후회도 뭐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왜 비겁하게 되느냐. 내가 똑똑한데. 저 쪽가시나 그 왼쪽에 저 빌라 보이는 점입니다.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내 가오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내가, 아, 이거 내가 잘못됐습니다. 해보면 내가 쪽팔리는 게 되니까. 비겁자로 가. 그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죠. 추미애나 조국이나 지금 정부에서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큰 나라들이 있습니까? 없지. 가들 사상은 뭐냐면요, 자기들 이 사상이 맞는데 여기에 반하는 사람은 숙청 대상이고 교육 대상이고 선별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는 말은 백날 짓거리 봐야 너는 없다 이거예요. 이 가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에 희생자는 당연한 거고. 예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보지 마라. 아, 가들은 완전히 갇혀있는 아들인데